이렇게 가고 전자를 지나쳐서 이렇게 만나는 광장까지 가서 쫙 가서 청주가 정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산 중턱까지는 인도길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자요. 여기 옆에 계곡물이 엄청 시원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저기 아래 달창공원 주차장부터 여기까지 0.7km를 걸어왔고요. 여기서부터 달천 약수터까지는요, 1.2km예요. 한 등산시 40분쯤 됐고요. 여기서부터 그 인도길도 있고 여기 등산로길도 있고요. 저희는요, 등산로길로 가서 달천 약수터를 들렀다가 천주산 정상으로 갈 거고요. 인도랑 등산로랑 거의 같이 가요. 보면은 인도랑 등산로가 거의 같이 나란히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등산로로 가볼 거예요. 여기가 달천 약수터고요. 여기가 벽화지가 돼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데요. 한번 와서 볼게요. 엄청 시원해요. 여기가 만나는 양면이고 여기서부터 천주산 정상까지 약 1.7km가 나왔어요. 저희가 가는 길이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계단길로 천주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은 그냥 쉬운 누리길로 천주산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쉬운 누리길로 갈 거예요. 천주산 여기저기에서 이런 꽃이 보이는데요. 엄마가 공부해 왔는데요. 이 꽃이 이름은 조록살이에요. 여기 있는 천주산 노루오정 꽃도 찾았어요. 예뻐? 뭔지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오! 노루오정. 오! 엄마 중앙다리다. 어디? 크게. 허, 진짜 크네. 응. 박대. 박대. 다 써?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 지금 여기가 천주산 정상이고요. 여기가 천주산 정상석이고 해발 638.8m예요. 그리고 저기 풍경이 엄청 멋있어요. 여기 정상부에다가 여기다가 산행 리본을 달았어요. 여기에 무악산이 보이고요. 저희가 유튜브 하기 전에 무악산을 한번 갔었어요. 뷰가 엄청 좋네요. 여기는 정상부예요. 엄마가 지금 계속 뒷동나무를 찾고 있지만 계속 가면서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건 뭘까요? 설마 뒷동나무는 아니겠죠? 이번에는 왔던 길이 아니고 하만 경계 쪽으로 내려가요.
길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릴 뻔했는데 근데 저기 가면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가서 쭉 내려가는 건데 이 누리길 3구간 이 길로 가야지 바로 주차장으로 갈게. 이 옆에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사이에도 막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안 떨어지. 오, 안 떨어지. 이게 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더 가까울 줄 알고 누리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빠졌는데 좀 가팔라요. 15분 동안 6.3km 걸어서 천주산 정상을 갔다 왔고요. 내려가는 길에 잘못 들어서 좀 힘들었고 발전기 여기서 좀 발을 담그고 갈라 했는데 그 샛길로 와버려서 바로 주차장으로 와버렸어요.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